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아, 분명히 선거가 끝났는데 저는 여전히 바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모신 두분 앞에서 바쁘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덜 특별해, 항상. 자, 인사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호칭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진행하다가 실수할 것 같아. 원장님, 선생님, 작가님, 구글러. 당선인 신분의 두 분이십니다. 예. 본인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임했습니다. 저는 김선민입니다. 당선인, 어저께 당선증 저희가 아, 어제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저께 아, 받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지금 신분이 당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받았죠, 아, 당선증을. 어제 아침이요? 네. 네. 성원을 해주시고,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성원과 지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입식 하던 날부터 말씀드렸던 정치적 효능감이 예. 있는데요. 그 보내주신 지지가 충분히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혼자 진도 다 아, 빼셨어. 네. 나 아직 당선인 강사인 사람 말도 안 했는데. 아이 좋아요. 지금 뭐 댓글창에 물개박스 엄청나게 날 거로 생각해요. 두분 인기가 정말 장난 아니세요. 우리 이혜민 당선인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김선민 당선인도 하십시오. 감사 네, 인사. 감사합니다. 제가 4월 6일 날 처음 영입 인사 발표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가 4.16이었으니까 40일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이 메디치 독자 여러분, 특히 신혜선 본부장님, 그리고 매 대표님, 아니었으면 이 길을 어떻게 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축하한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축하 인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어깨가 많이 무거워서 그냥 이게 즐겁다,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숙제로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속 이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초심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 예. 아유, 이게 뭐 누군가는 부러워할 배지인데, 금 배지인데, 가로치고 시켜도 안 해. 나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 엄중한 자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자리 맞습니다. 근데요, 또 당선 인사하셨으니까, 저 그게 기억나요. 두분다 우리 인터뷰 하면서 제가 이제 가족 중에 어쨌든 제일 가까운 배우자분들의 반응을 여쭤봐서 또 이렇게 폭소를 자아냈는데 이번에 어쨌든 됐잖아요. 우리 김선민 우리 당선인부터 우리 최사부께서 처음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인데 그중에서 우선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부터는 지금 집에 오면 계속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어요. 우리 조국혁신당의 유튜브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 뭐 요거는 어떻게 행동해라. 늘 저한테 가장 먼저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우리 최 선배가 또 직업이 그죠? 네. 현재 직업도 그렇고 그렇죠. 요 이전 직업도 맞아요. 그렇고 어휴 굉장한 든든한 그래서 뭐라고 이게 인사를 건네시던가요? 그때 이제 유세하는 거리 유세하는 현장을 보고 제일 놀라 어머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는 누가? 아 우리 저를 당선인이야? 몰랐다고. 속아서 결혼했어? 약간 그런 굉장히
신나한다, 신나하고 그런 면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자기도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체질이었어 알고 보니. 우리 이혜민 장소님은 네 그때 남편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지만 네. 나라면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면 하겠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말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유튜브 틀고 저 모니터링 하고 있고 오. 그리고 뭐 부산으로 뭐 군산으로 익산으로 광주로 계속해서 저 실어 나르고 네, 완전 매니저, 네, 매니저 역할을 많이 본인이 시간이 날 때 특히 주말에는 매니저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네, 네. 처음에 제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 생각을 했대요. 4월 10일이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그날이 본인의 생일이어서 오, 네. 아, 진짜 생일? 네네네. 네. 그래서 미역국은 못 먹겠다. 어쩜? 미역국은 못 먹겠다가 아니라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래서 제가 선거날 전날 밤에 예. 퇴근을 하면서 장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장에는 안 먹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 배달시켰습니다. 10일 지나서. 네. 국은 제가 잘 끓이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네. 해드릴게요. 저 여기서 갑자기 옛날 농담 한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 때 바깥 일이 제가 가로치고 나도 마누라가 필요해. 네, 네. 그런 말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직장에 살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진정한 우군들이 네, 안에서. 네, 맞습니다. 네. 내조, 외조 이런 표현 사실 우리 안 쓰고 살았지만 네. 도와주는 힘찬 분들이 옆에 계셔서.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근데 저는 우리 당선자님은 아이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들 많이 보고 싶죠. 그래서 화상으로 많이 만나고요. 또 네. 뭐라고 하나요, 혹시?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젠 엄마 힘들까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다. 근데 지금은 남편 못지않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고 예, 그때 예. 말씀드렸던 브릿지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은 뭐 딸이 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멀리서지만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24시간 느껴져서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당선인님은 아이들 1, 2, 3, 4번이 많잖아요. 네. 다 큰 어른이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뭐라고 인사말 건넸을 것 같은데요. 딸들은 항상 걱정이에요. 엄마 건강 상하지 말라고 늘 걱정이죠. 네. 제가 딸들한테 새 학기도 돌아왔고 네, 그런 걸 잘 못해줘서 늘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 말라고. 사실은 정말 네. 가족 보살피는 거는 네. 이게 주변의 분들이 고생하죠. 우리 네. 어른분들하고 네. 지금 건강 얘기 나왔으니까 진짜 제가 가끔 그랬어요. 기자 뽑을 때 전 딴 거 보지 말고 체력장을 일단 보고 네. 네, 네. 국어 시험하고 막 이렇게 맨날 네. 농담했는데 체력장 시험 점수 보고 이렇게 영입당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체력장 점수는 만점입니다. 네. 원장님은 그래도 소호 시절에 아프셨잖아요. 저는 이제 크게는 많이 아팠는데 제가 원래 이 근력이 좋아요. 그 PT를 예. 받아보면 좀 창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면 남성들이 들만한 무게를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근력이 원래 그렇대요. 아 이게 영입인지 체크 안에 분명히 있었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있었어. 그치? 그치 않고서야. 근데 진짜 강행군 하신 거죠? 네. 저는 우리 김 당선인님 어려워. 어렵죠. 원장님 하고 싶어. 그 페이스 담벼락에 40일과 함께한 운동화를 네. 빨았다는 네. 진짜 그 빨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 고생했다. 다른 때 같으면 더 자주 빨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한 운동화만 잘 신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네. 구두도 신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너무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세워놨는데, 정말, 진짜, 이 마음을 생각했는데, 근데 또, 그걸 보고, 어떤 분은 그 운동화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고생했다. 실제로 담벼락에 그렇게 해주셔서,
아, 네. 마음이 갔구나. 그 운동화 보면 걸음걸이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한쪽이 더 많이 달아있거나, 네, 맞습니다. 네, 안쪽이 달아있거나, 네, 이렇게 달라요. 네. 저희들도 기자할 때 엄청 걸어다니는데 신발 정말 닳거든요. 네. 내가 뒤꿈치를 보고서는 알아요. 한쪽이 더 많이. 내 걸음걸이가, 네, 어떤지를. 아. 네, 재밌는 게. 같은 날 같이 저는 그 포스를 늦게 봤어요. 네, 늦게, 네, 봤는데 같은 날 저도 운동화를 빨았거든요. 네, 네. 포스는 안 했는데, 네, 운동화 빤 두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아니 근데 두 분 케미가 사실은 저 10일, 그러니까 9일이지요. 네. 9일날 수원역에서 두 분 같이, 네, 유세하시는, 네, 네, 거 사진까지 제가 받았어요. 네. 잠깐 여쭤볼게요. 어젯밤에 몇 시 일정이 끝나신 거예요? 원래 6시 반쯤에 끝났죠? 그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이태원. 네. 그 시청, 시청 앞에. 시청 앞에서, 네, 이태원 분향소에서. 분향소에서. 네. 끝났죠. 네. 그 내부에서 불만 없어요? 아니 투표가 끝났으면 하루라도 조금 이렇게 쉬고, 우리가 이렇게 감량 중간량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강강강강. 여기서 이런 얘기 제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투표 다음 날 관저에 머무셨대요. 관저에. 저는 그 얘기 듣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4.16 때 세월호 참사 있던 날 관저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네. 너무 기시감이. 그런데, 네, 조국혁신당 분들은 다음 날 어디를 가셨더라? 검찰청. 그렇죠. 네. 와, 지금 열일 하십니다. 그 대표님 아이디어세요? 원래 짜였던 일정? 저희가 내세웠었던 게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예,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하겠다. 하루도 빼놓지, 네, 않고 계속하겠다. 무서워. 강강강강강강. 네.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뭘 봐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시민들은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런 지지, 응원을, 네, 보내주시는 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독재, 그리고 포각,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일부 무슨 조국 대표님과 일부 뭐 박은정 과거 검사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첫 한에는 그냥 고위직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에 들어가니까 일상에서 너무나 포갑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목소리를 내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다른 게 그거를 그냥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아 이제 됐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 이게 아니라 계속 냈던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그리고 그거를 결국 이뤄내겠다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저희는 늦추지 않을 겁니다. 어저께 그 담화문이 발표가 됐죠. 들으셨죠? 아, 그리고 어제 한마디로 봤습니다. 하셨는데, 네, 국민이 미안해하는 거 해야 되나 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나는 방향성이 옳았는데, 예, 국민들이 몰라줬다. 됐죠. 그러니까, 네, 국민이 미안하다. 국민이 죄송해하는 거냐. 이렇게 계속 듣다가, 네, 헉 했던 게, 예, 복지정책을 마약에 비유하는 거를 보고,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단어를 선정을 했을까. 저는 그 담화문을 이렇게 나중에 다시 봤어요. 다시, 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걸 누가 썼을까? 맞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저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가? 그냥 받아들여도 문제고 본인의 생각이었다면 더더욱 문제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생겼는데, 예,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그래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 사실은 저희가 뭐 하야도 이야기하고 임기단축 얘기하고 탄핵도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네. 잘했으면, 그렇죠, 좋겠는 거예요. 제발요. 네. 근데 제발 좀 잘하셨으면. 저도 진짜 안 바뀌는가 보구나. 오히려 그 새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주로 이제 메시지를 저와 관련된, 예, 의료와 관련된 걸로 주로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심평원장 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 왜
대통령실에서 이런 메시지가 오지?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메시지라는 게 대국민 메시지만 메시지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가는 작은 단어 하나도 전부 메시지인데 예, 예. 왜 이런 사인이 오지? 그건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왜 네. 이런 사인이 오지 했는데 그 의문들이 점점 더 풀어지고 있는데 정말 지금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선거 기간 중에 두 번 그 담화문 나올 때요.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예, 담화문 나왔을 네. 때 51분 제가 지방 유세에서 호텔 안에 있었어요. 예. 호텔 안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언젠가는 뭐가 나오겠지. 하나도 안 나오고 너무 길어서 국민들이 다 못 봤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옳은데 국민이 몰라준 거다. 나는 계속 내 얘기를 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동안의 의문이 전부 해결이 되면서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 지금 계신 곳에서 예. 더 우리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더 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잖아요. 예.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담한 이유는 안 바뀔 것이라는 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담화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네. 말을 듣고 있으면 막 고단하고 피곤함이 확 몰려들어요. 네. 뭐 누가 그래서 당신 그거 뭐 이렇게 해라고 아무 지시를 하지 않는데도 뒤에 점점점에 해당되는 우리의 일들이 막 쏟아지는 네.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게 많은 국민이 느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게 왜 부산 엑스코 실패했을 때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지금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예. 아, 제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피곤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앞으로 갈 길이 너무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즐겁게 올려야 하는데 네. 즐겁게 하기 전에 네. 어제 안산 다녀오셨지요? 네. 네. 우리 지금 셋다 공교롭게 다 지금 배지를 네. 들고 달고 있는데 처음 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때 그 참사 있었을 때 예, 거기 갔었고요. 예. 그리고 그러고는 이제 주로 광화문으로 갔었죠. 예. 광화문으로 갔었고, 이렇게 그런 규모의 행사에 참석한 거는 이제 처음이고요. 혹시 직접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셨나요? 듣죠. 어제 어떠셨나요? 일단, 우리 둘은 너무 우느라고. 우느라고. 네. 정신이 없었고. 이민 당선인님은 같이 일하신 네네. 네. 저는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이제 수도권 쪽을 담당을 했는데 예. 수도권 랩핑버스 안에서 저희 자원봉사자 중에 한 분이 유가족이 계셨었어요. 예, 예. 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지금 안 울려고 노력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마세요. 근데 참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되시면 다 같이 10주기에 와주세요. 기억식에 와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괜찮아요.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 그래서라도 더 가시게 됐군요. 어제 근데 제가 이제 감기 걸려서 원래는 대표께서도 그냥 빨리 올라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예, 예. 근데 약을 먹으면서 버틴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을 좀 지키고 싶어서. 뭐 안 물을 수도 없고 물어도 뭐 사실은 무슨 심경 물 한 잔 드세요. 네. 네. 지금 우리 낭낭한 목소리가 감기에 걸리셔서 더 몽롱해지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뭐 기운들 그래도 받으셨을 거예요 서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한 사람한테만 주는 기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10년 세월이라는 게 아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4.16에서 그 참사 때 셋째 넷째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 일을 잊고 나서. 근데 고 세대가 그대로 자라서 이태원 참사를 겪었죠. 피해 네. 연령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제 갔을 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기보다 그냥 초지일관 너무나 미안한 그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미안함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그 진상 규명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날 무슨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TV 장면은 전부 다 마음속에 남아 있고 그 장면은 아마 전쟁처럼 우리 국민들한테서 안 없어질 트라우마도 거예요. 트라우마도 남아 있을 것 남아 같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기억이 남아있다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그 장면을 보면은 그 강도가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어제 가서 본 거는 하나도 안 가라앉는구나. 네. 그 아픔이. 그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저는 이제 미국에서 들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팽목항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픔이 그냥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뭘까? 옆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국가 수준 차원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네. 재발 방지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특별법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다고요.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는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특별법 하나도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이해가 네. 안 가고요. 네. 네. 그 어제 참 마음 아팠던 게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그 방송 그러니까 확성기로 네. 그 조롱하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참석한 범위를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아주 일부러 그거를 그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념식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예, 아니라 예. 네, 뭔가 사회적 정책으로 법으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지게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21세기 이후의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아닌다는 말이 네, 정말 네, 틀린 말이 네, 아니고요. 네, 네. 사실은 그때 기자들도 많이 그만뒀어요. 기레기가 보통명사가 네. 된 것도 그 사건이었고 저는 사실은 그때 편집국에서 데스크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때 제가 알았어요. 저희 편집국에는 언론사에는 TV가 최소 몇 대 이상 24시간 네. 속보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산채로 수장되는 거를 진짜 계속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저녁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발 구해줘. 저 빨리 침몰되기 전에 빨리 한 사람을 네. 건져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녁이 되고 나니까 내가 뭘 받지라는 거를 네.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몰려오는 그 공포감은 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갔던 걸 기억하고 저희 안에 다 사실은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병들고 네.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1박 2일 일정의 마지막 그날이 딱 4, 1, 6 그날이었다는데 혁신당의 행보를 보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네, 대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이야기도 네. 자, 그래서 그런 현장의 시민의 목소리까지 마음까지 담고요. 선거 결과 조금 그래도 두 분께 얘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고르게 그죠? 네. 특정한 지역에서는 엄청난. 네. 이 숫자 보고 전 너무 놀랐어요. 물론 제가 응원했던 원내교섭단체를 네. 향한 의석수는 네. 안 됐지만 네. 네. 이게 지금 비유를 하면 단체전에서 팀을 거의
두 달도 안 된 팀을 끌여가지고 굉장한 메달을 딴 네. 네, 성적표를 낸 거잖아요. 네, 다 의미를 좀 각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뭐 지역이나 계속 들어왔던 공격이 일정 지역이다, 일부 지역이다. 예. 그리고 일부 연령대다. 이런 공격을 계속 받았는데 계속 득표율을 보면 이번에 특성은 고르게 받았다는 것 같아요. 대구도 11%가 나왔고 그래서 그 연령층으로 볼 때도 아주 고른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느 특정한 계층, 연령층 이게 아니었다라는 그거가 제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다 끝나고 이렇게 저기 우리 지도 나오면서 네,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뭐 연두색 이렇게 했었는데 뭐 비례 지역 후보를 내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르게 네. 네. 응원을 받고 있다. 네. 전국당으로 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예. 우리 이민정 선임. 저는 사실 선거가 재외국민 투표부터 시작됐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외국민 투표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한 입장에서. 맞아. 재외국민 투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4월 달에 선거인데 작년 11월부터 미리 해서 2월 달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등록을 안 해놓으면 4월 달 선거인데 2월 달까지 등록을 안 해놓으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들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네, 네. 일찌감치 등록을 해놨었었고. 네. 그런데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총선 사상 제일 높은 걸 기록을 하는 거 보면서, 아, 밀려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우선 한 번 들었고요. 사전 투표율도 되게 높게 기록을 했었고, 지금 당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면밀하게 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숫자 자체는 이제 골고루 받았다 이렇게 예. 하지만 이제 당에서는 각 지역별 그다음에 연령별 분석 그리고 또한 범민주 진영에 미친 영향까지 예. 함께 분석을 현재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선거를 되돌아보면서 이 다음에 어떤 식 이번 선거에서 배울 점이 있었던가. 사람들은 이제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거를 딛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번 좋은 것만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얻는 교훈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냉정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공식 입장 분석 결과 나오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힘이 좀 작동했다고 보세요 두 분?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2년 동안 되게 억눌렸던 너무너무 힘들었던 마음을 그 마음을 언어로 단어로 조국혁신당에 외쳐줬구나. 그게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을까 예, 싶습니다. 예. 우리 김정선님은?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뭘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개인이나 혹은 소규모 집단보다는 거대한 힘, 뭐 선거를 말하면 그게 구도겠죠. 그거를 설명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거는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에 저희가 밀려 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민 당선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 저는 내가 이렇게 그런 일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 힘이 막 밀려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거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그 유권자들의 그 이 파도에 저희가 같이 이제 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그냥 메시지라고 다들 개인의 서사들이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저기 이혜민 당선인도 그렇고 살아온 그 서사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파도에서 파도에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파도를 타느냐인데 그거 이 파도와 함께 헤쳐온 거에는 우리 당과 그리고 각 후보들의 개인 서사들이 우리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박은정
당선인님 같은 분은 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 참 차분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국민들의 힘, 힘이 무엇인가를 잘 읽고 아픔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읽는 게 저희가 해야 할 무거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쇄빙선 역할이신데 사실은 밀려오는 파도가 쇄빙선을 막 앞으로 가고 그렇죠. 예, 진짜 예, 예. 밀어내는 동력은 저희보다는 국민들이었어요. 가끔은 네. 진짜 무서운 게 무섭죠. 의심이라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 40여일간 전국을 누비셨는데 실제 뭔가 이렇게 기억나는 지지 격려의 뭐 말이라든가 네. 먼저 저는 이제 몇 차례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나가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뭐 화이팅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연락을 하세요. 문자로 그분이 그분이었네요.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 집에 택배를 이제 배송해 주시는 택배 기사님이 연락하셨을 때 좀 놀랐고 근데 얼마 전에는 선거 투표 직전에는 태백에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거기 세탁기가 그 사택에 있었는데요. 세탁기가 오래돼서 이렇게 좀 청소를 해야 돼서 그 청소하시는 분을 모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네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 사람이었네요. 그러면서 태백도 분위기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항상 모든 거는 통계 기반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힘들을 느낄 때 뭔가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의 공덕으로 사시는 거예요. 정치인분들 과거 막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혜민연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 명 예제는 아니고요. 예. 어떤 말씀이냐면은 처음으로 정당 가입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많았어요. 처음으로 정당 가입했죠. 저희 이제 비례 순번 투표할 때에도 예. 처음으로 네. 참여했습니다. 제가 정치라는 것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고요. 특히 처음 투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 18세가 돼서 처음 네. 투표하는 친구들이 와서 저 처음 투표했는데 조국혁신당에 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잘한다는 전제지만 가장 오래 지지할 우리 그렇죠. 국민들을 그렇죠.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처음 하셨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이 범민주 진영의 파일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커밍아웃해요. 네. 저도 처음 했어요. 그거. 네. 뭐죠? 비례인가요? 아니 선거인단. 정당은 여전히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저 혼자. 네. 그 선거인단 투표 국민참여 선거인단 때 그래서. 제가 지지한 네 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한 분이 안 됐어요. 세 분은 됐고. 알 것 같습니다. 이분을 진짜 꼴등할 것 같아서 저는 이분 지지했어요. 나는 왜냐하면 젊은 남자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젊은 남성분의 후보가 좀 됐으면 해갖고 했는데 그분 꼴등했어요. 어쨌든 그분 기운 내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기운 잘 내고 있어요. 네. 자. 반대로요. 정말 나 괜히 했어. 이거 해도 돼 하는 게 사나운 민심? 네. 그게 뭐 오해든. 네. 어쨌든 그런 마음도 앞으로는 만나셔야 되니까. 네. 그것도 경험하셨어요? 많이 했죠. 네. 특히 제가 들어봤더니 호남이나 제주권에 계셨던 분들, 그쪽에서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하고 달리 이제 수도권 쪽은. 예. 맞아요. 전국의 다양성을 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다행히 얻어맞진 않았지만 네. 제일 사나운 말이나 반응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 메디치 미디어의 이 품격에 맞지 않아서 그거는 안 올리겠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그 선거운동을 다님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표님 일정을 같이 수행하는 게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을 같이 수행을 하면 아무래도 지지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지자분들이 줄 서서 사진 찍고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다른 부분도 열심히 네. 했었던 이유는 예. 육을 하실지언정 아니면 긴가민가 하실지언정 가서 만나 뵙고 한 표라도 더 마음을 돌리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시장 가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다녔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네. 거죠. 네. 그 버리고 가면 안 되죠.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우리 김장선님은? 저는 이제 그거는 다 같이 경험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의사로서 아주 정말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는 그 박은정 당선인님의 개인정보가 취재가 돼서 어느 매체에서 다뤘을 때 병가를 내고 휴직했다. 예, 예.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났어요. 호텔방에 앉아있는데 사실은 그때 저기 후보 TV 연설 원고를 맞아요. 쓰다가 말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막 혼자 막 울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아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네. 그리고 그러면서 반대로는 또 아 우리 당이 저렇게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그런데 그때 느꼈던 거는 물론 이제 잘 살아야 되고 항상 그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아닌 거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기, 배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여몄던 것 같아요. 예. 자, 지난 40일 이제 분위기 좀 바꿔서요. 네. 우리 조국 대표 이야기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웃으시는지 알아요. 술자리에서. 이 얘기 지난번에 미장이라고 네, 했다가 네. 혼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물론 이제 인평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다른 얘기를 하려고 앞전에 이렇게 네. 까셨는데 네. 근데 그거 100만 클릭이 넘게 너무 어쩔 수 없죠. 쇼트 클릭 수가 그저께 봤더니 114만이야. 근데 진짜 그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네. 막 평소에 교류가 있던 분이 아니요, 아니셨는데 네, 만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이 40일을 동고동락 하신 거예요. 네. 또 느낌이 변하셨을 것 같아서 같을 수도 있지만 네. 느낌 미장 말고 아, 그 제가 미장 원래는 미장 지장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이렇게 같이 그때 우리 주말 일정 한번 같이 했었죠. 봉하 그때도 강남도당 창당대회 네. 할 때 같이 갔다 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사람을 잘 배려하고 네. 품는데 아 저거는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아 원래 저렇게 자라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덕장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 다음에 놀란 거는 어쩜 그렇게 잘 싸우시는지 그리고 촌철살인의 말씀을 에이. 하시는 거 에이. 아니 그 저분이 어떻게 강단에 계셨나 그러니까 네. 학자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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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모습을 그 후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고마 치아라마 아, 고향 언어. 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놀랐죠. 아우, 정말, 저도. 그리고요, 워커홀릭이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원래 유명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유명하셨을 텐데, 진짜 저분의 안에 전투력이 어떻게 있었나가 사실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최고의. 우리가 알던 우리 조선생님 맞아?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그냥 언론에 나온 그 이미지만 알았으니까, 그 두 번째, 그 덕장으로서의 모습과 예. 용장 혹은 예. 그 전투력은 잘 못 봤었거든요. 조 대표님이 바로 거기 원장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저희 메디치 비디오 유튜브를 찍으셨어요. 그때 네. 처음으로 3년은 너무 길다. 네. 이러고 술자리 건배사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네. 그때도 물론 단호하셨는데 어머머. 네. 우리 예민 당선인께서도 저자로 책 사서 보시다가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선대위에 저희 당 선대위에서 미디어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접하게 됐어요. 네.
최근에 접했던 것 중에 하나는 30대 때, 네. 대표님께서 30대 때 그 인혁당 예.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걸 보게 됐어요. 네. 아, 이게 있었구나. 아, 물론 있지요. 네, 있었구나는 알았고, 가장 옆에서 이제 근거리에서 뵈면서 놀랬었던 순간은 광주 유세를 갔을 때예요. 네. 네, 광주에서 바로 옆에서 굉장히 아주 낑겨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연설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었냐면, 대표님 말씀하신 주파수와, 네.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파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어떤 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왜 우리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들리잖아요. 탁 들리죠. 그렇죠. 네.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포효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주파수 맞음? 그걸로 인한 힘이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그러면 네. 돌발 질문.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얻고 했는데도 여전히 조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의 운명은 여전히 풍전등화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될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표님 계속 그 이슈를 제기하는 분들을 아셨고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권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2, 제3의 조국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런 점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 그게 법안에서 비례 대표의 그런 장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하셨고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정당 네. 예정 우리 당이 정당으로서 네. 어떤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당으로서 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례 후보는 저희는 다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원이 계시고 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계속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네.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당원도 정말 너무 그렇고 정말 이게 아슬아슬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고 어저께 모임에서 공무원 출신 분이 20년 넘게 공무원에 네. 계시다가 민간기업으로 가신 분이 네. 딱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다. 사실 한참 전부터 아무 일 안 했어요. 예, 저도 네. 세종분위기 좀 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두 분이 진짜 일꾼으로 지금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하잖아요. 이게 용어가 네. 의원님이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6월이 돼야 돼요. 아직도 한 달이 더 넘게 남았는데 네. 이제 가실 분들, 오실 네. 분들, 그리고 정책 당국에 대한 행정부이 뭔가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매 대표님이 엊그저께 얘기하셨는데 진짜 위험할 때가 지금이라고. 여기서 뭔 일이 어떻게 생길지 지금 경제 상황도 심각한데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을 조금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현 국회, 21대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법안이 만 개가 넘는다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저희 당에서 계속해서 내놨던 것은 예를 들어서 최상령 사건 117 예, 특검, 예. 그다음에 뭐 거부권을 이미 행사하신 이태원 참사 특검부터 시작해서 특검만 해도 쌓여 있고요. 예, 예. 그걸 22대 국회로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대 국회에다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 그렇게 진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은 지금 이 국회의 21대에서 22대로 바뀌는 상황,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저희는 낼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환율을 저는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환율 방어를 그동안은 이제 막 퍼부어서 어느 정도는 했지만 네, 네. 지금 이스라엘 쪽에 이제 해외에서의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환율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환율이 위험해지면 사실 뭐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그럼 유통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21대 국회에 짐을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국민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은 빨리 모여서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그 당선인들은 지금 들어가면 바로 해야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쫙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강강강 계속 끊임없이 낼 수 있는 법안들을 각자 전문가라고 저희는 이젠 알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내놓을 수 있는 국민분들께 직접적인 효능만 갈 수 있는 법안을 주르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합격 통지서 받고 출근 날짜가 아직 한 날 남았는데 보통 조금 여유 있게 여행도 하고 응? 출근 전에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게 엄청난 숙련자 수준의 준비를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 우리 김선민 당선인님 지금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모두들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몇 번까지 될 거냐라는 게 저희의 관심사였고 몇 번까지 되든 지금 그 이 당선인으로 안 되신 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어떤 일을 맡아서 할지 당의 이름으로 예. 지금 다 각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어떤 뭐 지역구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선이 됐다고 해서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지금 막 열심히 지금 준비하는 입장이고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국민들도 시청자분들도 잘 이제 보셨을 거고 그거는 누구나 국회라는 그런 데 가서 일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 강도가 네, 어쨌든 또 비례에서 전문 분야가 있으시죠. 네. 이제 지금 뭐 상임위 구성도 굉장히 늦어질 것만 같은 총리님도 지금 뭐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의료 문제 어떻게 해요? 의료 문제는 계속 그때 우리 식탁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한치도 발전한 게 없어서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점점 더 이 병원 가기 힘드시고 국민들 이제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시는 다른 노동자, 그러니까 의사 아닌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전공이 아닌 다른 교수님들의 문제로 지금 다 이미 번졌고 그리고 지금 어느 병원이 먼저 도산하느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대책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어저께 거기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쩌면 한 단어도 안 나오고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빨리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지 않으시면 그 역시 심판을 받으실 거고 심판받기 이전에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 정책이라는 문제는 수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빨리 이 대책을 마련하시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시고 함께할 게 있으면 함께하고 그런 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오시기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입법기관이라는 곳으로 가시는 거니까 이제 법안을 만들고 이제 21대에서 한꺼번에 갑자기 통과될 것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런 일도 있지요. 예. 근데 사실은 정작 해야 될 거는 정리가 안 되면 또 그냥 사라지죠. 하여튼 뭐 자꾸 하면서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한숨이 막 나옵니다. 사실은 상임위 구성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개헌되면. 근데 과방위가 일단 이제 여쭤봐야 돼. 뭐 원하는 데를 갈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직 전공 분야시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가 미디어 이슈가 워낙 커서. 맞습니다. 지금 네. 정작 또, 뭐, 미디어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과학 IT 관련된 게 사실은 싹 사라지는. 제가 IT 기자를 하면서 국회 상임위 보면 솔직히 말하면 가방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거기는 선수들이 별로 입장을 일단 안 해요.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네. 네, 밀려 관심 별로 네. 없고. 그 다음에 방통이라는 구조가 돼, 등장한 이후부터는 처음 본 미디어 이슈 사실은. 그래서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이슈를 못하는데, 우리 이민당 선임 이쪽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부분과 과학기술 부분이 같이 있어서. 예. 계속 뒤로 밀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느 순간에는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예. 지금 전 국민이 사실은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포털에서 그 미디어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우선순위 면에서는 점점 섞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예. 총선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정부에서 예. R&D 예산 관련해서 맞아. 역대 최고로 올리겠다. 진짜. 네, 올리겠다. 네, 올리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날 당일날 어떤 곳의 인터뷰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짠하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라고 예, 말씀을 예. 드렸어요. 그리고 반가운 거는 이 시급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다. 네. 근데 이게 총선용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이전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돼서 과학기술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인이 직접 참여해서 예, 예. 과학기술계의 어떤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예산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기반을 어느 정도 이전 정권에서 많이 쉽지 않은데 마련을 하시긴 했었어요. 했는데 순식간에 무너뜨린 꼴이 돼서 예. 우선은 거버넌스 부분에서 확 그 다시 정상화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그 첫날부터 얘기를 했었던 이런 예산 삭감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총 지출과 묶어서 연동해서 예산을 이제는 짜야 된다는 것. 그래서 R&D 예산. 네, R&D 예, 예산을 짜야 된다는 이런 예.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예.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 관련된 일들을 빨리 하고 싶고, 그저께 이제는 문 대통령님 만나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타까워 하셨어요. 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거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이게 우리는 조용히 지금 빠르게 침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인력 자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싹 그 빼버린 케이스가 돼서 저는 최대한 빨리 정상화 얼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시급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빨리 그쪽부터 정책을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열일하실 일만 남았는데 뭐 힘드셔도 어떡하겠습니까? 에이, 뒤에 지지하는 분들과 국민을 믿고 네. 또 우리는 또 시키면 잘해요. 그리고 평균 이상은 또 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안 그러면 무자가 앞에 어떻게 나서요. 자, 이제 제가 숫자 하나 얘기할 건데, 이 숫자를 혹시 이 퀴즈예요, 퀴즈. 1368 하면은 뭔 숫자야? 1368. 1368. 지금 당황하셨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1368 시간. 네. 뭘 것 같으세요? 아, 말씀 들었어요. 저는 창당 이후에 네, 처음 들었어요. 투표일까지 네. 시간이라고. 네. 1368.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1368 시간. 생각도 못했어요. 네. 자, 1368 시간의 기록입니다. 당연히 당에서 네. 알아서 하겠지만 객관적인 뭔가의 좀 팩트에 기반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자가 우리 시청자님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디어 몽구. 어디서든 나타나요. 맞습니다. 홍길동처럼 네, 나타나요. 네, 홍길동 같은 분이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지훈 대표. 저는 박지훈 대표를 IT 쪽 관계자로 알고 네.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 두 분이 저자로 아 이거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두 분 기절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거 탈구하고 나서 거의 이렇게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가짜 책입니다. 지금 예판 시작했는데 껍데기는 네. 이거 맞고요. 이제 안에는 다른 책을 싶었는데 제가 오시기 전에 어저께 죄송해요 진짜 워크숍 하고 계시는 그날 밤에 목차하고 일부 PDF 원고를 드렸어요. 아 메디치가 이렇게 빡빡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김장선님은 지난번에 김범 작가 네, 그 예. 원고도 PDF를 읽으시고 왜냐하면 추천사를 책 나온다면서 쓸 수는 없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네. 사실 추천사 쓰시는 분들 다 읽고 쓰시는 추천사 추천인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건데 그 경험이 제가 떠올라서 무례하지만 그래도 목차라도 한번 일부라도 슬쩍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으니까 한번 봐주십사 했는데 보셨나요? 저 일부 읽었어요. 다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왜 일부만 보내주셨어요? 여기 다 일부만 왔던데요? 어쩜 네, 좋아. 어쩜 좋아. 우리 또 모범생이 그러니까 아, 세상에 저희랑 지금 출판 편집자랑 똑같이 진도를 빼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아 이분 두 분 정말 기운나시겠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현장에서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뭐 메르스도 그렇고 그 코로나도 그렇고 예. 기록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원작 마지막 연차에 예산을 잡아놨어요. 백서 쓰자. 예, 근데 예, 코로나가 예. 안 끝나서 코로나 백서를 못 쓰겠다 했지만 그래도 쓰고 나간다 그래서 일단 써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쓸 때도 2000년 의학 분업 때를 백서가 있나 봤더니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 다음에 객관적 평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일단 책은 기록은 해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어떻게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여행지 중에 그리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디세이. 근데 오디세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주셔서 너무나 제가 뒷페이지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정치사의 파란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 이야기. 이 책은 조국 대표가 창당 선언을 한 2월 13일에서 4월 11일까지 57일 1368시간의 기록이다. 네. 19년 경력의 현장 영상 기자로 현장 취재의 롤모델인 미디어 몽고와 조국 사태의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페이스북을 달구었던 박지훈 두 사람이 이 책의 작업을 뭉쳤다. 대단하세요. 그냥 사실 저는 깜짝 놀랐 이거 말씀 듣고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는 당 내부에서 이제는 선대위 활동하면서 당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우리는 한국 정당 역사 한국 정당에서의 하나의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근데 그 역사가 되려면 예. 역사라는 게 되려면 우리의 경험이 기록으로 그렇죠. 남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창당 백서를 쓰자라고 제안을 했고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내부의 기록인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조국 오디세이 이렇게 미디어 쪽에서 써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 굉장히 시의적절. 목차 보고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을 만약에 사서 보시는 분이라면, 요 목차에 나와 있는 요 현장에 내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그 생각을 그렇죠. 하시게 네.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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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 그 현장에 있었어? 이러이러한 것을 덧붙이고 싶어. 이런 식의 소싱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6일 날 이 북콘을 예약을 지금 미리 해놨어요. 네. 지금 이제 책도 예판에 들어갔고 말씀대로 그 사연들을 좀 많이 네. 받아서 네. 현장에서도 읽어드리고 그렇죠. 나중에 그걸 또 다시 후일담으로 다시 만들고. 예, 만들고 두 분 그날 오실 거지요? 아, 그럼요. 이 잔치집이니까 그죠? 네. 이것도 잔치라기보다 네. 나중에 다시 돌아볼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을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결과로 뭐 12명, 12명의 진출 이런 객관적인 팩트도 있지만 네. 못했던 것들 혹은 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한번 두고두고 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당 입장에서는요, 진짜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자리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난 네. 40일을 네. 같이 돌아보는 자리만이 아니라 네. 들으셔야 되고 네. 또 거기서 기운을 서로 주고받으시는. 자, 이날 우리 시청자분들 관련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이벤트 할 네. 거고 현장 등록 좀 하셔서 많이 많이 오셔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서로 좀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한 시간이 넘었어요. 네. 우리 이제 앞에 모두에서 뭐 당선 인사를 하셨는데 네. 자 이제 신입사원이십니다. 맞죠? 네. 그럼요. 네. 초선 네. 의원이니까 신입사원 맞죠. 그렇죠. 네.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네.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가실 신입사원 두 분이 마지막으로 근데 이 신입사원 두 분이 어지간하면 안 잘려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거죠. 4년의 자리를 보장받았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4년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각오를 좀 밝혀주십시오. 사실 다른 것보다 신입사원으로서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그동안 사용자의 입장에서 늘 제품을 만들어 왔었어요. 그 측면에서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인 국민께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정책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강조하지만 잘 못하는 거, 잘 듣는, 잘 듣고 그거를 잘 받아 안으면 모든 일인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이제, 실패의 경험은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파도를 탈 수 있었던 거는 큰 힘이었고, 각자 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이제 바다에 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으로도 어떤 목소리들을 말씀해 주시는지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잘할 때 박수 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떤 목소리를 담아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어려운지 또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가급적 빨리빨리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메디치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진짜 기대가 너무 되고요.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우리 의사선생님 지금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제품을 항상 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당연히 네. 쓸 사람이 편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 네. 거고 기호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두 분들은 무언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 또 의사선생님 치료할 때 환자 얘기를 잘 듣고 그렇죠? 처방을 해야지. 네, 그렇죠. 뭐 네. 지금 3분 진료의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선생님하고 말하고 싶은데 네. 끝났어요. 나가. 이래 네. 보니까 속에서 막 답답해가지고. 근데 국회에 입성하실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제가 기운이 막 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신혜선의 식탁이잖아요. 여기 김선민의 식탁, 이임리 식탁 바쁘시니까 아니 진짜로 그냥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월간 김선민, 네. 월간 이혜민 해서 국정 브리핑하면서 단독 네, 브리핑하면서 네. 의견을 청취하는 거를 네. 좀 기획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깔아주시고 네. 제가 또 기획 하나 하면 실행력이 짱이라서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사실은 이미 저랑 약속하신 거 있어요. 김범 작가님. 네. 김범 작가님은 김범 작가님의 우파 아버지를 네, 부탁해 예, 네, 엄마 네. 아빠랑 손잡고 올 수 있는 북콘을 한번 열자. 네. 당연히 해자. 이러셨고 우리 이혜민 당선인님은
진행자 데뷔를 제가 권했어요. 네. 한 책을 20년간 네. 읽으시는 이 독서 광이시니 네. 작가 한 분을 모셔놓고 좀 한번 뒷담화 해보고. 저보 진행하라고. 진행. 출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20년 가까이 읽은 책에 네. 그분 작가님 네. 살아계시면. 네, 네. 아니, 이혜민 당선인님이 하자고 하는데 안 하실까? 자기 책을 20년간 읽었으면 몇 페이지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 어쩌면 그 작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때는, 여러 번 썼으니까. 네, 그때는 감기 나아서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기대 만땅입니다. 네. 네, 기획을 워낙 바쁘시니까 본업에 방해되지 않은 선에서 메디치 미디어의 부캐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오프라인에서 26일 날 네. 일단 뵐 수 있습니다. 신청 얼른 해주시고 역사의 현장에서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저희가 다시 여쭤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게요. 일단 체력 타고 나시고 뭐 관리 네. 잘 하셨지만 건강 잘 네, 물론입니다. 잘 하셔서 네. 제가 당의 주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는 그러면 당의 주치를 돌보는 외부의 네. 심리 상담사를 좀 하는 걸로.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지신 것이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 메디치 미디어 잊지 않고 나와주시는 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댓글 다 읽고 있거든요. 저도요. 네. 다음에 또 두 분 같이 모셔서 인사 나누기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특별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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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당 이후 1368시간을 기록한 조국 오디세이 북콘서트가 4월 26일 금요일 7시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만나요.